90 가까운 나이에도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그 비결은 뭔지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의 시선을 담는 안경 카메라까지 동원됐는데요. 세상이 다 다양하게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는 할머니와의 산책길. 제일 먼저 할아버지의 시선이 향한 곳은 길가에 핀 꽃. 냄새가 있는데 또 있는 게 아니고. 감성 풍부한 소녀처럼 잠시 꽃향기를 맡아보는데요. 덩달아 할아버지의 표정도 밝아집니다. 이번엔 담장에 내려앉은 넝쿨. 뭐 다 떨어졌어. 알맹이도 없어. 저 돌아가면 또 있어. 곱고 예쁜 풍경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번번이 호기심을 보이는 할아버지. 장소 불문입니다. 카페 밖 정원에 또 시선이 머무는데요. 기어이 밖으로 향합니다. 빛깔 고운 꽃부터 싱그러운 초록의 화초까지 보는데 그치지 않고 꼬박꼬박 사진으로도 남깁니다. 풍경을 보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좋죠. 아주 상쾌해지고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면 만나는 사람하고도 굉장히 그 기분 좋게 이렇게 대화가 할 수 있잖아요. 뭐 가다가도 예쁜 것이 있으면 꼭 핸드폰으로 찍어요. 뭐 예쁜 건 다 찍어. 꽃까지 또 꽂아주시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은 좀 덜 드리고 예쁘게 해주는 방법.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다는 거고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니까 당연히 이제 더 적극적인 삶을 살면 건강해지는 거고요. 호기심이 없다는 건 외부와의 어떤 단절 같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건강 활동이라든가 활동들이 줄어드니까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워낙 예쁜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할아버지. 이러한 호기심은 일상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고 더 적극적으로 살게 하는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잘 왔어요. 예. 아니 국수 만들어주신다네요. 맛있게 먹으려고. 그래. 딸의 사위 그리고 아들까지 오랜만에 가족이 한데 모였습니다. 비빔국수 하려고 그래요. 아, 비빔국수요? 내가 비빔국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국수에다가 김치 넣고 비비는 거예요. 깍두기 넣고 시원한 김치 국물을 부어 슥슥 비비기만 하면 되는 황해도식 비빔국수.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할머니표 별식입니다. 맛이 어떤지 좀 평가해. 국물 좀 보내요. 할아버지도 장성한 아들도 후루룩 참 맛있게 먹는데요. 맛이 옛날보다 많이 싱거워졌는데 국밥을 하자 그러면 국수 면발이 잘 삶아졌고 막국수, 냉면, 비빔국수에 세 가지 섞인 황해도나 평양도식의 맛. 근데 엄마가 원래 이 김치랑 이 김치국수를 냉비빔국수를 겨울에 아주 맛있게 해주세요 항상. 그래서 늘 맛있게 먹었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요.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나네요. 이야기는 어린 날의 추억에서 할아버지의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요새도 매일 작업 하루에 막 열 점씩 하셔요? 어. 이건 어때? 아우 아주 좋아요. 요새 아주 가을 느낌이 나면서. 이건 설경. 이것만 너무. 그것도 좋아요. 네.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들한테서 지금 마음대로 지금 자랑하는 거지. 파리 갔더니 어떤 미술 유명하신 분 기획자를 만나러 갔거든요. 공방을 어렵게 찾아갔는데 그분이 그냥 다짜고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면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몰라도 허동화 이 양반을 아는데 너 알고 왔느냐 미술 쪽에 있으면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아버님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주 대접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한테 대한 대접이 그 후에 달라진 게 그 사유구나.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버님 올릴 때 일조를 한 거. 작가가 된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들.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집니다. 세상에 가족만큼 힘이 되는 이들이 또 있을까요? 직업은 어머니와 같은 치과의사. 하지만 아버지의 예술적 기질을 물려받아서인지 아들은 몇 해 전부터 미술 작업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쭉 골드폰을 모아서 박물관을 운영하시다가 워낙 컬러가 감각이 뛰어나셔서 이제 작품을 시작하게 보게 된 게 농기구 오브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창작적인 과정을 이제 옆에서 한 걸 봤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시간이 더 낫고 뭐 정년퇴임을 하고 나이가 더 들면 아버님처럼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로 창작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작품을 보여주겠답니다. 솜씨는 좀 서툴지만 하나하나 제 손으로 완성한 조각보입니다. 좀 멋있으니까 제 작업실에 옛날에 창문에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긴 보셨습니다. 근데 작품 좋다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 그때 인정을 받으셨네요. 근데 달라고 그러시지 않은 거 보면은 이제 별로 또 안 좋은 부분이 있겠죠. 아, 달라고까지 나가셨어요? 그렇죠. 아. 네. 바쁜 시간을 쪼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며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고 있는 아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은 그만큼 커다랍니다. 며칠 후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선 할아버지. 널찍한 도로를 달려 경치 좋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수집가에서 작가로 늘 도전하고 변화해온 할아버지의 삶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20년 전 만든 초기 작품이 가득합니다. 자수와 보자기를 수집하면서 함께 모았던 낡은 농기구로 만든 오브제. 그럴싸한 작품이 됐는데요.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상상력만큼은 기발합니다. 새가 되고 싶은 나무. 나무는 좀 이렇게 새처럼 날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다시 벚꽃 생각하면 나무, 새는 고단하다. 먹고 사는 게 고단해. 근데 나무는 한 자리에 앉아서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사니까 새는 또 나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처진다.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도 할아버지는 새로운 작품에 도전 중입니다. 이번엔 아크릴화. 열정 넘치는 할아버지에겐 어디든 화폭이 되고 언제라도 무한한 상상을 풀어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붓으로 그리면 좀 쉬운데 튜브로 그리려니까 그게 좀 힘든데 뭐 조금 서툰 것도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재미난 일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건 할머니. 그거 지금 저기 파란 색깔은 뭐예요? 뭐 줄기, 꽃나무의 줄기. 아. 뭐 녹색이 좀 강하지. 아이, 좋아요. 아, 진짜 좋아.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아유, 좋지 않는데 생각했는데 점점 낮으면 오늘은 뭐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네. 뭐 꽃을 좀 그리 더 그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아요. 거기 좀 쓰세요. 작품 기념사진을. 네. 할머니의 칭찬은 없던 힘마저 속게 합니다. 글쎄 뭐 미술평론가는 아니지만 집안의 미술평론가. 좋다 그러면 기분 좋죠. 용기가 나고
그러니까 칭찬을 들으면 그 다음 작품이 더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새로운 작품에 도전해온 할아버지. 가장 든든한 내 가족이 나의 열정과 창작물을 좋아하고 또 인정해준 덕분에 지금껏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마음속에, 몸속에 그런 능력,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걸 끈이 쓰질 않아요. 개발하질 않아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혹시 무료하게 지낸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의 능력을 재개발하고 자기의 재능을 재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활동하면 아주 재미있는 여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려시대의 그 자수평포로 좀 유일하게 남아있는 명칭이 사계분경도, 사계절의 꽃꽂이, 분재 그런 거를 표현한 자수작품이죠.